예, 안녕하세요. 키노입니다. 네, 오랜만에 드디어 이제 원피스 트레저 크루즈에 새로운 결전 던전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 일본판에서 이제 강림 던전이 이제 후지토라가 나왔죠. 베라미 다음에 후지토라가 이번에 3주년 때 나왔었는데, 우리나라가 많이 따라잡았어요. 일본판을. 그 결전 던전에 한해서는 우리나라가 정말 많이 따라잡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 피카를 잡으면 이제 키자루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벌써 아카이누 정도? 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빠르게 따라잡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결전 피카가 나오는데, 사실 결전 피카보다는 이제 그 며칠 뒤에 있는 오늘 공지가 됐죠. 폭풍 쿠마가 더 중요합니다. 네, 쿠마가 굉장히 중요한 전공이기 때문에. 그래서 힘을 쿠마에다 쓸지 아니면 쿠마를 다 하신 분들은 당연히 피카에다가 쏟겠지만, 예, 쿠마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을 하시고요. 대신에 피카는 좀 쉽습니다. 예, 피카는 굉장히 쉬운 편이고요. 쿠마 같은 경우는 뭐 이제 캐봉이 같은 경우가 있다면 뭐 굉장히 쉽겠지만, 사치를 이용해서 좀 잡아야 되는 그런 던전입니다. 아무튼 뭐 쿠마는 쿠마고, 피카 던전을 제대로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피카는 일단은 이번 주에 주말에 토요일에 열리고요. 일요일까지 열립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마스터예요. 마스터. 얼티밋이 아니고 마스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뭐 다들 아시잖아요. 피카를 피카츄로 만들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실 겁니다. 아무튼 이 결전 피카 한번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기 이제 결전 피카 같은 경우는요, 그 뭐라고 해야 되나, 피카는 속성이 원래 심속성인데요, 1턴마다 속성이 랜덤으로 바뀌어요. 그게 굉장히 특이한 거잖아요. 특수 조건인데, 아무튼 보스가 심속성이었다가 예를 들어 힘속성으로 갔다가 뭐 기속성으로 갔다가 이렇게 바뀐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역속성이 없는 샹크스를 데려가시는 것도 굉장히 좋고, 심속성 되게 굉장히 강력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심속성 데려가시고, 아니면 그냥 자유편성 대, 예를 들어 창격 대 미호크, 그리고 항루를 데려가시면은 굉장히 선원들을 속성별로 하나씩 데려가셔도 될 것 같고요. 기어 3 루피도 마찬가지고요. 그럼 저는, 저 같은 경우는 또 이제 에이스를 워낙 좋아하니까 흑에이스 사격덱을 데려가도 될 것 같고, 그리고 또 요게 지금 보면은 검은 수염 있잖아요. 검은 수염. 검은 수염 같은 경우는 뭐냐면요, 볼게요. 필살기가 적전차 이전 턴에 받은 데미지 10배의 무속성 데미지. 요거 그 쟁탈전을 드래그 팟으로 하시는 분들은 그런 식으로 피카도 잡을 수가 있습니다. 예, 피카도 공격력이 굉장히 강한데, 그것을 이제 최대 체력으로 맞춰서 그것을 한번 맞은 다음에 흰수염과 검은수염의 필살기를 사용하면 바로 끝! 그렇게 잡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선원들 한번 추천해 드리도록 할게요. 피카가 굉장히 쉽다고 느껴지는 게 뭐냐면요, 상태 이상 해제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적공격 지연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뭐예요? 뭐가 있어요? 바로 골파워섭 있죠. 골파워섭 어딨냐? 예, 아우, 플러스 75. 예, 골파워섭이 있는데, 골파워섭 외에도 미스터 3라든가 모네가 있습니다. 모네 같은 경우는 더 좋은 게 뭐냐면, 그 일단 1턴을 지연시키고요, 2턴 동안 지연된 적에게 주는 데미지가 1.25배가 됩니다. 그러니까 지연을 시키면서 공격 배율도 1.25배 더 추가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네가 데려가셔도 아주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그 슬록 강화에는 도플라밍고가 굉장히 좋죠. 도플라밍고가 굉장히 강한데, 도플라밍고가 아직 좀 스킬작이 안 돼 있으신 분은, 지금 콜로세움이 열려 있죠. 알비다가 있습니다. 알비다 같은 경우는 적 한 명한테 공격력 13배의 속도는 데미지 주고, 1턴 동안 받는 데미지 75% 감소시키는데 슬로우 영향까지 증폭을 시켜요. 어이구, 아주 메리트가 장난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알비다를 데려가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나이트메어 루피 같은 경우는 그 베리어 클리어라고 제가 써놨는데, 이게 뭐냐면요, 그 피카가 맨 마지막에 선제 공격으로 베리어를 겁니다. 공격 10히트의 배리어를 보는데, 이 나메루피 같은 경우는 보세요, 무작위의 적에게 지속성 큰 랜덤 데미지 10회 주고 적전태를 1턴 지연시킨다. 자, 여기서 보시면 그 무작위의 적이라고 해봤자 일단 피카밖에 없기 때문에 피카한테 10대를 때리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배리어가 완전히 클리어가 됩니다. 그래서 이 루피를 데려가시면은 배리어를 그냥 다 풀 수가 있고 한 방에 공격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한 보스전을 보도록 할게요. 일단 보스전의 피카는 처음 시작할 때 심속성입니다. 심속성. 그리고 체력이 219만이고요. 그렇게 높진 않죠. 400만짜리, 500만짜리 많이 쌓아봤으니까 219만은 괜찮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공격이 근데 2만입니다. 2만. 공격이 엄청나게 높은데 턴이 3턴이라는 것을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또 이 녀석은 상태 이상 해체를 안 쓰기 때문에 골퍼우스를 비싸게 사용을 했다. 그럼 턴 6턴 동안 공격을 퍼부을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선제 공격으로 10히트 배리어. 10히트 배리어.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남의 나이트메어 루피 같은 경우는 이 10히트 배리어를 바로 깰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특수 조건이 있는데 매턴 피카의 속성이 랜덤으로 변환한다. 순서가 없습니다. 그냥 랜덤으로 변환해요. 그 점을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체력이 50% 이하로 내려갔을 경우에는 체력이 3분의 2까지 회복을 합니다. 3분의 2까지 회복을 하는데, 그렇다고 이 녀석이 예를 들어서 턴이 2턴 나왔는데 50% 밑으로 내려갔다, 그래서 얘가 그 체력 회복을 쓰는 건 아니고요. 자기 공격 차례가 되면 쓰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문제 없이 공격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체력이 20% 밑으로 내려가면 일단 7만 데미지를 가하고요. 중단 하단을 봉인시킵니다. 이거 좀 머리 아프지만 이것도 마찬가지로 자기 공격 턴수가 되면은 그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전혀 문제 없이 피카를 공격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결전 피카를 미리보기 형식으로 해봤는데, 그러니까 이 던전이 1주년 행사가 지금 초신성 던전 6월 9일까지죠. 그거까지 끝내고 이제 첫 번째로 나오는 강림 던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다들 힘이 빠져 계실 수도 있어요. 초신성이 엄청나게 구석을 많이 투자를 했었을 거기 때문에. 그래도 결전, 새로운 결전이 오랜만에 나왔기 때문에 피카를 많이 도셔가지고, 또 스킬업 2배 이벤트 기간이잖아요. 피카 스킬업에 성공하시길 바랄게요. 예, 지금까지 키노였습니다. 감사합니다.